다시 못 오게 하고 야 여기도 그냥 다 문 닫아 그냥 안 할란다 나 야 인데 엔터 잡 안 해 이대로 문 닫습니까 지금 안 해 안 해 안 해 다 치워 쪽과 나 좀 보지 누구야 누구 다 왔어 그리 저기 죄송한데 저기 누구세요 제사장 나 저기 그 오동파의 문세윤이라고 해. 오? 아, 어. 오동파면 건달. 그래 그래. 아니 뭐 착실히 회사 다니고 하다가 지루해 갖고 가수를 한번 해볼까 해. 아. 어. 아, 그, 최 사장이 나 좀 키워줄 수 있지? 저기 죄송한데 저희는 그 막 네. 트로트 이런 걸 안 해요. 저희는 좀 아이돌 키우는 데라서. 아 안 돼? 예. 트로트 아닌데? 예? 나 아이돌 노래 너무 잘하는데. 아이돌 노래 하신다고? 아이돌 노래 잘하면 되는 거야? 아 일단 나 엄청 잘하지. 어. 그러면 저기 한국만 좀 아 그래? 오케이 내가 그럼 댄스고 아이돌 댄스 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가만 있어보자 자 뮤직 주소 빠바 빨갛피 궁금해 명줄 확 찌르면 뿜어져 나오는 RH마이너스 어디 뒤질래 오우 쳐다보다 뒤져 이렇게 팍팍 뿜어져 나오는 RH플러스 저기 We can stop the 칼빵 우리의 칼빵은 멈추지 않아 오케이 선생님 예. 선생님 아니 저기 뭐 하시네 그만 백댄스 선생님 와, 그, 죄송한데 이거 이런 거는 아니야 아니, 너무,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이것이 칼군무라는 거야 칼로 하는 그 뭐 We can stop the 칼군무라는 거지 그, 어? 그 칼군무가 와와 그 진짜 칼이 아니에요 그 어? 이게 아니에요 그 칼이 아 안 돼요? 죄송한데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거 죄송합니다 아, 그래? 예, 잘 봤습니다 예, 들어가세요 죄송아 예. 안 된단다. 아유. 어, 왜? 당신 왜? 사람 실력도 제대로 안 보고 네가 뭔데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. 잘 어? 너도 묻어줘? 어? 너 결혼 전에 저기 대전 유성과 제니아 나이트에 묻었던 네 더러운 과거처럼 너도 묻어줘? 그게 무슨 소리야? 뭘 무슨 소리야? 거기서 아내 만나지 않았어? 그거 왜 그런 걸? 그거 큰일 난 거 아니야? 큰일 난 거. 큰일 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찐으로 찐으로 하시면 제가 그러니까.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왜 저 웃고 있어 아, 아, 왜 그러세요 아유 아, 시끼야 아유 무서워요 황기세 이 시끼야 우리 건달 임마 죄송합니다 형님 건달 임마 최 사장 미안해 미안해 어 무서워 내가 이런 확 내가 티내지 말랬지 시끼 저거 액션이에요 형님 저거 액션입니다 저거 잡어 야 내가 건달 내지 말라 그랬지. 일어나. 어, 뭐요 무릎부터 가. 어, 형님 이거 안 됩니다. 너 무릎부터 형님, 간다. 형님 무릎부터. 이거 안 됩니다. 아 뜨거워. 아, 새끼. 안 돼. 다 때려 이 새끼야. 아 뜨거워. 요거 요거야. 제발 부탁. 아 뜨거워. 아 무서워요. 너 인마 그 눈가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일로 와. 제발. 어 형님 그거 안 됩니다. 형님 세유라. 세유라. 너 기억 안 나냐? 형님이를 안 불러? 어? 우리 조직이기 전에 우리 친구자네! 무슨 소리야, 이씨! 친구잖아! 너 진짜 기억 안 나냐? 너 어디가? 여기 있다, 재성아나. 여기 있다. 너 지난번에 북극둥 공연하면서 빤스에 지렸을 때 어? 그때 누가 네 속옷 사다 줬냐? 내가 언제 지렸어? 네가 120짜리 하나 사달라 그랬을 때 온 편의점 다 뒤졌는데도 120 없다고 그래서 그 90짜리 겨우 찾아냈어 너 사줬지? 아니야 그런데 그 있잖아 그래서 너 그거 입었는데 살쪄서 어떻게 됐냐 다 좁혀가지고 엉덩이 라인 이렇게 공댕이 안으로 탁 닫아가지고 너 뒷판수 됐잖아 시끼야 거짓말해 거짓말 하지마 너 그거 중독됐잖아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지 어디 보여줘봐라 안 돼 안 어디 돼. 보여줘봐라 안 빼 이 자식이 아 뜨거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, 재승아. 세윤아! 기억 안 나냐? 뭔데? 우리 같이 공연할 때 넌 바지는 까도 상의는 안 깐다고 했지? 내가 언제 그랬어? 안 그랬어? 너, 나, 최성민이, 양시찬이
리얼극장 콘 올 때 너 상의탈의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서 너 어떻게 했냐. 문신이 너 오른쪽 젖꼭지가 뭐? 오목해가지고 뭐? 내가 뒤에 있는 초록색 물감으로 그거 메꿔줬잖아. 아니야. 그래서 젖꼭지가 아니라 족꼭지가 됐잖아. 아유 맞지 않아. 사실 초록색 젖꼭지가 됐잖아. 회사장 뭐야 안 말리고 뭐해? 아니라고. 어이 뭐야. 한번 봐봐. 이거 봐 사실이에요. 코빅 222화를 보면 나와요. 아 괜찮아? 아니라고. 아니면 보여줘라. 됐어 됐어. 아니면 보여줘봐라. 신영이 빨리 다음 코너 진행해. 빨리 진행해. 영이라. 왜 나가 반말하니까 기분 나쁘냐? 나도 다 안다. 네 올해 60이고 내가 언제까지 너 코빅을래 했더니 적어도 70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? 네가 얘기했지. 어이구 콧발돌이 동안이네. 형 요즘 영지 어때요 하니까 허영지보다는 이영지지. 여기까지는 얘기해서는 안 됐지. 그럴 거면은 영지 걷어내고 내 출연료 1, 2만 원이라도 더 입금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.